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MC 중견기업 어카운트를 담당하고 있는 서피스 SS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서피스를 이용해서 지금 제약회사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더 생산성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사례 케이스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원격 V팀 워크를 이용한 원격 지원, 그리고 원격을 이용한 근무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주 정말 세분화되어 가고 많이 미세한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팀의 사이에 있는 상호작용이 거의 가까이 이제 실제로 붙어 있는 만큼의 이제 거의 흡사한 환경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미세한 의사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피스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저희 서피스 신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런 우리 서피스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용도, 어떤 증거에 따라서 어떻게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약회사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특히 요즘 들어서는 약물 개발이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항상 레이티스트의 최신 약물 기술이 의료진과 항시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약물, 그리고 치료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유지와 이제 더불어서 동시에 의료진과 항시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 중에서도 이제 이동 중에서도 또 이제 의료진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동 중에도 이메일 및 캘린더에 연결된 커넥티비티가 항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는 내용. 을 사용해서 의사를 설득해야 하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전체적인 V팀 팀원들과의 V팀 워크의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당연히 서피스입니다. 서피스 고3를 이용해서 이런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이런 미세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각 제약사의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이 제약회사의 성능을 당연히 높여드릴 수 있겠죠. 조금 더 제약회사에서 세부적으로 가서 제약 영업직에 대해서 유스케이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약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향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파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포커스된 경험 제공, 그리고 이런 제약회사에 항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이런 의료법, 그리고 제약이 정보, 그리고 프로모션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무래도 영업과 같은 프론트라이너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의사 전달법으로 신규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 인상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드릴 수 있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영업, 프론트라이너의 직무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으로도 서피스를 이용해서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그리고 LTE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LTE와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보다 더 이제 현장에서 영업직이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아무래도 보다 더 효과적인 설득력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영업으로서 즉석에서 고객의 서명을 캡처해서 아무래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 서명을 즉시적으로 이렇게 실행함으로써 그거를 안정적으로 또 보안으로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원웨이 프로세스로 영업의 직군에 좀 이런 효과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전달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서피스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홈 서비스가 쉽게 전달이 되는 것은, 지금 같은 시대에,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문 의료진과의 원격 연결, 그리고 환자의 정보를 환자도 아무래도 환자의 좀 이런 어떤 아픈 상태 그리고 케이스가 모두 고객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고객 데이터를 캡처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서피스를 이용해서 서피스 그리고 M365 통합 솔루션을 이용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원격 연결 그리고 그 즉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받고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까지를 지원하는 게 저희 서피스와 M365의 통합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진의 경우에는 보다 더 커스터머, 환자에게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 또는 영상에 관한 그런 정보의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좀 세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프로세서가 동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의료진들을 위해서 최상위 품질의 원격 환경과 그리고 정보 전달을 위해서 서피스 랩탑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와 연구소, 특히 연구소와의 협업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연구소에서의 현재 개발 스테이터스, 그리고 헬스케어와 이런 연구소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다 더좀 넓은 스크린, 그리고 고해상도의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료진과 헬스케어와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이제 의료 리서처들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피스 허브를 이용해서 보다 더 쉽게, 그리고 이각 직군들과의 협업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이트보드의 기능을 허브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협업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약회사의 유스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유스케이스를 이용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서피스가 제약과 헬스케어에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 있는지를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BI 헬스에서는 매일 그리고 수만 명, 그래서 매주마다 10만 건의 원격 진료 플랜을 주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CBI 헬스케어에서는 우리 서피스와 M365의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보다 더 아무래도 좀 높은 이미 높은 좀 고화질의 영상 프로세싱을 편하게 M365와 서피스를 이용해서 고객께 빠르게 전달을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보다 더 많은 이렇게 커스터머 고객께 이런 고객의 이런 의료 플랜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이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리는 세계 55개 이상의 이렇게 국가에서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그리고 여러 연구개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릴리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장비 그리고 허브를 이용해서 각 연구소 리서치 R&D 센터에서 개발된 그런 제약, 이제 개발된 의료법이나 또는 이제 의료 이런 데 기술을 가지고 각 55개 이상의 각 이제 헬스케어 이제 지역 로컬에 이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개발 중인 사항을 한시적으로 로컬하게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피스 허브를 통해서 화이트보드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해서 보다 더 쉬운 로컬 지역 헬스케어 관리를 이룩했다고 해서 아주 좋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헬스케어의 산업에서 어떻게 우리 서피스가 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설명드렸는지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제약회사에서 이러한 우리 서피스를 이용한 생산성을 실제로 어떻게 자사에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POC나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항시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